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 뭐지?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하고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퀴즈를 맞추시는 하고 여러분께는 제가 푸짐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 퀴즈를 맞추셔야만 상품권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문제 드릴게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고학력에 능력도 좋고 수많은 업적을 남길 사람, 국민을 서민을 사랑하는 사람, 국민과 소통하는 사람, 약속을 했으면 실천을 할 줄 아는 사람. 자,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그저께까지만 해도 이 노래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국민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이런 가사의 노래로 말이죠. 네, 오늘로써 여섯 번째 방송을 맞이하게 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는 이제 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까 합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보았는데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셨는데요. 충분히 문제의 답을 생각할 시간을 드린 것 같습니다. 고학력에 능력도 좋고 수많은 업적을 남길 사람, 국민을 서민을 사랑하는 사람, 또 국민과 소통하는 사람, 약속을 했으면 실천을 할 줄 아는 사람. 자, 과연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기호 1번 천수영이요. 정답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쉽게도 답이 아니랍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힌트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힌트를 드리자면요, 그 문제에 있는 국민, 서민이라는 단어를 백성으로 바꿔서, 그리고 과거형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학력에 능력도 좋고 수많은 업적을 남겼던 사람, 서민과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 백성과 소통했던 사람, 약속을 하고 실천했던 사람, 이렇게 말이죠. 그럼 확실하진 않은데 혹시 세종대왕? 과거형으로 문제를 바꿨을 때 세종대왕이라는 답을 떠올린 하고 여러분이 아마 몇몇 분 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가 익히 들어왔고 역사적으로도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았던 이 세종, 그런 세종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우리의 대표, 우리의 지도자들이 지금은 과연 얼마나 존재할까요? 다 뭐 국회의원 아무리 유세 떨고 뭐 유세하고 뭐 뽑아달라고 막 하고 자기가 뭐 어떻게 바꾸겠다 뭐 얘기를 했어도 뭐 막상 되고 나면은 입 싹 닦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은 이제 국회의원을 못 믿겠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뭐 싸움만 많이 하고. 지금 왕이 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임무는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한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선언했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이것은 백성을 위한다는 위민, 백성을 사랑한다는 애민과도 다른 백성이 근본이라는 민본으로서의 중심을 이동시킨 선언이었다. 그 선언에 따라 세종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자라는 소명의식을 가졌고, 이는 세종이 지도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일 뿐 아니라 백성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이를 행해야 되는 게 바로 지도자라는 생각인 것이었죠. 세종의 생각처럼 지금 국민의 대표가 될 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우리 학교 학우뿐만이 아니고 주변 상인분들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다니며 이에 대해 속상해하는 분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말을 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몰라, 태중 씨가 태중? 우리 같이 없는 사람은 해당상에도 땅 있어, 뭐 돈 있어? 뭐 누구 말 맞다고 시대야, 뭐 세금만 많이 나올 때 그 땅값만 올. 그래서 안 해요. 투표도 그냥 솔직히 안 했어. 뭐 해봤자 그래. 지금 정권이 바뀌야 큰성 없는 놈은 없이 살잖아. 좀 낮은 것도 없고 뭐 혜택이라는 것도 없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뽑을 때만 뭐 잘해봤다고 해도 뽑아놓으면 널도 안 그렇잖아. 여러분은 신문이나 뉴스를 보는 걸 좋아하시나요? 혹시 보게 된다면 어떤 분야의 뉴스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시나요? 실제로 지난 4월 취업포털 사이트 알바몬에서 대학생 4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관심있게 보는 뉴스 지면에 대한 조사에서 경제 취업 분야가 52.8%의 응답률로 1위를 차지한 반면에 정치 분야는 17.7%로 대학생들이 가장 깊이 하는 분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의 지도자에 대해, 사회에 대해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20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투표? 물론 투표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그 대학생들이 그렇게 시민운동하고 했던 것이 지금 이 성장의 발판이 되었듯이 지금 우리가 좀 깨어서 이렇게 살아가야 뒷세대들에게 또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들리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으면서 듣는 것보다는 대학생으로서 좀 더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을 한번 무조건 찬성보다 일단은 비판부터 한번 반대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한쪽에 치우치기보다 일단은 양쪽 다 비판을 하면서 생각을 한 다음 이제 저울질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냉철하게. 네, 냉철하게. 조용히 숨죽이 살아봤지 아니란 걸 알면서도 그땐 너무 바빴어 어느해 추운 겨울밤 자정이 넘은 시각에 집현전 숙직실에 등불이 켜있는 것을 본 세종대왕은 내관에게 가만히 살피고 오라고 명하였다. 내관이 숙직실을 들여다보니 신숙주가 책을 읽고 있어 세종께 아뢰었다. 세종은 신숙주가 언제까지 공부를 하는지 끝까지 보고 오라고 명하고 내관이 돌아올 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고 기다렸다.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내관이 돌아오자 세종은 입고 있던 초고라는 두루마기를 벗어 내관에게 주며 잠든 신숙주의 몸에 덮어주라고 이르고 침전으로 들어갔다. 아침에 눈을 뜬 신숙주는 임금의 두루마기가 자기 몸에 덮여있는 것을 보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여러분은 어떤 대표자의 모습을 바라고 계신가요?
혹시 제가 처음에 퀴즈로 낸 그 사람의 모습은 아닌가요? 당연히 청렴 결백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 국익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쨌든 저희들을 대표해서 세워진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일을 해주는 대표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고려대학교 방송국이었습니다.